북한이 지난달까지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을 발사할 때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지상에 있는 고정 거치대로 미사일을 옮겨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동식 발사대에서 그대로 직접 발사했습니다. 준비해서 발사까지에 걸린 시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8월 29일 화성 12형을 쐈을 때는 고정형 발사대로 미사일을 옮겨서 옮긴 뒤에 카운트다운을 해서 쐈습니다. 걸린 시간은 총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9월 15일 날 발사한 것은 그냥 이동식 발사대에서 세우자마자 발사했습니다. 빠르게는 3분, 느리게는 5분을 넘지 않게 준비 시간이 엄청 짧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시간이 좀 길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동맹국인 이렇게 미국에서 네. 탐지를 해서 뭐 만약에 이게 이제 준 전시 상태라면 예방 타격도 가능한 시간인데 네. 저렇게 이게 3분에서 5분 정도라면 탐지해서 그걸 이 타격하기에는 상당히 좀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단축된 만큼 우리에게는 좀 더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지난 8월 29일에는 이 고정형 발사대로 이동형 발사대에 실린 것을 옮겨서 장치한 다음에 카운트다운에서 발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아직 이동형 발사대에서 쏠 수 있는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벌써 이 기술을 확보한 건가요? 그렇죠. 그전까지 북극성 2형을 쏠 때는 네. 캐터필러가 달린 탱크 바퀴가 달린 것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탱크 바퀴는 불에 타진 않으니까 그냥 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미사일들, 뭐 네.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정도는 화염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화성 12형 같이 큰 대형 미사일은 네. 화염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저 사람들이 고정형 발사대로 사용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저 발사대를 자세히 봤더니 네. 제일 큰 문제가 화염이 네. 제일 뒷부분의 화염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차량을 이렇게 바퀴를 녹일 거 아닙니까? 녹이거나 이제 차축 자체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사람들이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뒤에 철판을 대가지고 아. 그 화염이 차량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기술이 현재 개발돼서 일단은 그 바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동형 발사대, 이동형 발사대에서 직접 발사할 경우에는 이 화염이 너무 강해서 특히 이 무수단이나 스커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IRBM이나 ICBM은 화력이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력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발사대의 뒷바퀴가 녹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지금 이미 확보를 했다. 그런데 철판을 덧대서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발사대에서. 뒷부분에 철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걸 덧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하. 철판을 덧대서. 그런데 이렇게 발사 시간이 3에서 5분 정도로 짧아진 부분. 그렇다면요. 공격 징후를 포착해서 미리 선제 타격을 한다는 우리 군의 공격형 방어 시스템, 이른바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먼저 설명을 하고 과연 이게 효과적일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 준비를 합니다. 발사하기 전에 미리 우리 정보 자산이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서 에이테킴스나 현무 시리즈가 가서 미사일 기지를 폭발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킬체인입니다. 공격형 방어 시스템. 근데 이번에 화성 12형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발사 이후 6분 후에 현무2A를 두 발 발사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킬체인이 작동하는데 6분이나 걸린다는 건가요? 지금 이동형 발사대에서 세워서 쏘는 데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킬체인이 무력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해야 됩니다. 네. 킬체인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전부 그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하나고 그래서 네. 킬체인의 개념상으로 참 좋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이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요번 같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요번 같은 경우는 벌써 김정은이가 72시간 전부터 네. 노골적으로 우리가 위성으로 파악할 수 있게 다 공개를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네. 니들이 우리 그 먼저 우리가 미사일 손을 우선 방해해서 쏠 거냐 말 거냐 너는 미리 다 계산을 하고 너희들이 못 쏠 거다 생각을 하고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우리 대통령도 미리 벌써 전날 다 보고받아서 알고 전날 있었잖아요. 다 보고받아서 제가까지 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까지도 다 지시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왜 6분이나 걸렸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 거의 동시에 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왜 그 6분 걸렸냐. 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그게 한국으로 겨냥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한국 쪽으로 쏠 것 같으면 바로 원점 타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저 현무2A가 바로 그 평양 순안에 있는 그 이동식 발사대로 바로 때리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사거리도 250km 딱 맞춰줬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 저 정찰 자산을 보니까 레이더를 보니까 이 미사일이 태평양 쪽으로 향한다. 네. 그래서 확인하고 대응 사격을 우리도 같이 동해로 쐈다고 연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어느 정도 지금 북한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킬체인이 과연 무력화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뭐 한 2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동식 발사대를 200여 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미사일을 200여 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동형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죠. TEL, TEL이라고도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이동식 발사대가 200여 대를 지금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이거는 지금 고정이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타겟, 움직이는 타겟이 200여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그 미사일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하기 힘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고정식 발사대에 있고 미사일 기지에만 미사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네. 타격을 해서 다 없앨 수가 있는데 자꾸 미사일을 싣고 움직이니까 네. 현재 군사적 옵션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군사적 옵션, 선제 타격을 카드를 만지작 하고는 있지만 북한이 위협적인 이유, 이동식 발사대가 200여 기 이상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타겟이 이게 과연 완벽하게 괴멸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